아, 오랜만에 하려니 되게 어색하고 떨리네요. 네, 강아지에 대한 궁금증을 어떻게 풀어드리는 거였죠? 강아지에 대한 궁금증을 솔직하고 솔직하고 독하게 알려드리는 네, 독설 TV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또 사실 저 때문이죠. 여러 가지 스케줄과 상황상 되게 꾸준하게 올리지 못하고 되게 공백기가 좀 길었어요. 근데 이제부터 조금 더 좋은 정보들을 꾸준하고 빠지지 않고 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행동 상담 위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병원에서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제 지인 아니면 수의사가 아닌 지인 아니면 제 수의사 지인들 중에 요즘 이것 때문에 아이들 막 무지개 다리를 건널 뻔 하거나 아니면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많이 들어서 아무래도 이거 빨리 올려서 우리 여러분들 좀 혹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바로 진드기입니다. 다들 아시죠? 네. 진드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방을 하고 계시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진드기 붙는 거. 아, 진드기가 되게 징그럽게 생겼으니까 벌레가 우리 강아지 몸에 붙는 거. 이걸 싫어하세요. 근데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드기, 그 무섭게 생기고 징그럽게 생긴 벌레가 우리 반려견들 몸에 붙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붙어서 피만 빨아먹으면 그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진드기가 옮기는 질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질병이 한번 걸리면 무지개 다리를 건너거나 아니면 치유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진드기가 올리는 질병 중에 요즘 정말 위험하고 많이 보이는 게 바베시아증이라는 거예요. 바베시아. 그래서 이 바베시아증에 걸리면 빈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드기 예방약을 까먹고 먹이거나 발라주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산책을 하고 왔는데 우리 아이가 갑자기 밥도 안 먹고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은데 입술을 이렇게 딱 들어봤더니 색깔이 사람이랑 비슷해요. 저 이런 색깔이 나와야 돼요. 잇몸 색깔이. 근데 이 잇몸 색깔이 새하얗다. 그러면 빨리 큰 병원 아니면 주위 병원 다 전화해서 수혈됐는지 수혈되는 병원이 있는지 아니면 우선 이런 거 확인하기 전에 빨리 24시간이든 어디든 병원을 가서 혈액 검사를 해보고 빈혈이 있고 빈혈 수치가 정말 낮다라고 한다면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모든 데 전화를 돌려서 수혈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빨리 수혈을 받아야 돼요. 근데 사람의 수혈과 다르게 사람의 수혈이 제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강아지들은 수혈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요. 진짜 보통 몇십만 원 나와요. 근데 그한 팩만 가지고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달에 만 얼마 하는 만 얼마에서 뭐 조금 비싸게 하면은 뭐한 2만 원에서 3만 원 나올 수도 있는데 몸무게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예방약 안 발라줬다가 우리 아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거나 치료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죽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대로 두면 빈혈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꼭한 달에 한번 예방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끔 인터넷에 보면 이런 외부 구충제, 그러니까 외부 기생충약, 진드기 예방약, 아니면 심장사상충약에 대해서 이 약들이 독하고 안 해도 된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절대 아니에요. 이건 진짜로 그 사람들 무책임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해서 강아지들이 바베시아 아니면 심장사상충 걸려서 무지개 다리 건너면 그 사람들이 책임질 건, 그러면은 그런 얘기 하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작용이 있는 강아지들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동물병원에서 쓰는 심장사상충약이나 외부기생충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쓰이기 전부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안전하게 쓰여왔고 그런 데이터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전 진짜 제일 어이없었던 게 뭐 외부기생충약을 발랐더니 뭐 개가 죽어서 바닥에 묻었는데 나중에 파보니까 썩질 않았더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런 말 믿지 마시고 제가 그리고 많은 수의사들이 오히려 심장사상충이나 이런 진드기로 인한 바베시아증을 보고 오히려 저 한 달에 한 번씩 겨울도 빠지지 않고 진짜 꾸준하게 발라줘요. 왜 겨울도 하느냐? 진드기는 사실 지금 가을을 해서 참진드기 되게 좀 위험한 진드기들이 많이 있고 하지만 계절에 상관없이 있어요. 진드기들은 계절에 상관없이 있고요. 특히 또 저는 심장사상충약도 겨울에도 하는 이유가 요즘 새로운 모기종이 보고가 됐어요. 그 모기 이름이 무슨 엘리베이터 모기인가? 그게 한국 이름이 붙을 뻔하기도 했대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모기라고 실내가 따뜻하니까 겨울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는 모기들까지도 보고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게 밖이 추우니까 모기들이 자꾸 안으로 들어와요. 집 안쪽으로. 예전에는 그냥 밖에서 살다가. 그래서 저는 겨울에도 계속 심장사상충도 예방해주고 외부기생충도 예방을 해줍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한 세 달 그렇게 하면은 돈 조금 더 나오긴 하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바베시아나 심장사상충에 걸려서 쓰는 병원비보다는 네. 만약에 그거 걸리면 제가 수의사인데도 부담돼요. 네. 워낙 치료비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더 빠지지 말고 잘 확인해서 우리 아이들 심장사상충과 외부기생충, 내부기생충을 잘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진드기 약도 되게 종류가 많아서 보호자분들이 좀 혼돈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뭐 그냥 얘기해도 레볼루션, 어드보킷, 프론트라인, 그리고 브라벡토, 그리고 맥스가드 이게 이제 외부기생충 약만 따져도 요 중에 심장사상충과 외부기생충이 같이 되는 것들도 있지만 벌써 이제 많이 쓰는 것들이 다섯 개 정도 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섯 개의 외부기생충을 예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달라요. 범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약간 우리 강아지의 산책 패턴이나 생활 패턴에 따라서 선생님과 상의해서 왜냐하면 당연히 넓은 범위일수록 비싸요. 넓은 범위일수록 비싸고 따로 심장사상충이랑 외부기생충 따로 할수록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과 좀 상의를 해서 약을 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약 같은 경우도 먹는 약이 있고요. 바르는 약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자극은 없겠죠. 바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피부 자극은 없는데 어떤 아이들은 안 먹어요. 맛없다고. 뭐 보통 맛있게 나오기도 하는데 입맛 까다로운 애들은 안 먹으니까 그런 애들은 발라주는 걸로 하는 게 좀 편하고요. 대신 발라줬을 때는 가끔 부작용으로 많은 아이들, 진짜 극소수의 아이들이 털이 빠진다거나 좀 부작용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먹는 것 쪽으로 가줘야 되고요. 비교표를 보시면 사실 이거 살짝 보여드릴 텐데 저 이거 이 제품들 중에 그 어느 곳과도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넥스가드 스펙트라 같은 경우에는 먹는 약입니다. 먹는 약이고요. 먹으면 한 달 동안 심장사상충과 외부기생충이 같이 예방되는 약이에요. 먹었을 때. 근데 보면 진드기류가 상당히 많이 되죠. 진드기류. 진드기류가 지금 보면 옆에서 다른 제품들이랑 비교를 해봐도 조금 더 넓습니다. 범위 자체가. 하트가드는 심장사상충약이니까 이거는 진드기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이건 심장사상충만 되는 약이에요. 근데 레볼루션이나 에드보킷 같은 경우에는 심장사상충과 진드기 예방을 같이 해주는 약인데 요즘 좀 문제가 되는 이런 참진드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넥스가드가 지금 가장 잘
잡아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저 같으면 조금 산책 코스가 좀 산이나 숲을 막 이런 데 잘 파고들고 진드기가 정말 많을 수 있는 공간에 다니는 아이다 라고 한다면 넥스가드 스펙트라나 아니면 하트가드와 브라벡토 조합, 여긴 브라벡토가 없어요. 네, 브라벡토 조합으로 해서 먹이시는 게 조금 더 이런 요즘 생기는 바베시아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데 좋지 않을까. 이거 너무 특정 제품을 얘기하나? 네, 그래도. 그리고 산책 코스가 도시 위주다. 도시 위주고, 왜냐면 근데 그렇게 하면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도시 위주고 조금 숲풀 같은 데 많이 안 간다. 그러면 레볼루션이나 어드보킷. 그리고 먹는 거 싫어하고 조금 안전성으로 조금 더 걱정이 된다. 그래도 범위는 어느 정도 좀 되면 좋겠다. 그러면 하트가트 프론트라인 조합으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분 없죠? 지분 전혀 없습니다. 아니, 이거 안 먹고 산책, 풀밭이나 이런 데 안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안 가기가 쉽지 않아요. 강아지들은 결국에 냄새 맡고 싶어하고 화단에서, 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화단에도 막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요즘 아파트들이 조경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안 간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어요. 어느 장소나 있을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제품들마다 범위가 다르고 강아지들의 산책 스타일이나 생활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도 되고 돈을 조금 더 쓰거나 좀 아낄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꼭 수의사 선생님과 궁금하시면 한번 상담을 하신 이후에 우리 아이한테 가장 잘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고 바르는 것도 있는 거예요? 네. 연고는 그러면 바르면 몸 전체를 다 발라요? 네. 아니요. 이게 원리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돌아가고 있는 거죠. 세상이랑 찐들 물린데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요. 아, 물리기 전에 바르는 거죠? 근데 어디 바르죠? 한 군데만 바르면 돼요. 어디요? 보통은 목 뒤에 발라요. 왜 목 뒤에 바르냐? 핥지 못하게. 핥지 못하게 목 뒤에 발라요. 흡수돼요, 네. 몸에 흡수가 돼서 한 달 동안 세상이 아팠어요. 피부 지질층을 통해서 이렇게 한 달 동안 돌아다니면서 찐득이가 물렸을 때 사실 조심하실 게 있어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이런 약을 발랐다고 아니면 먹었다고 찐득이가 안 붙는 게 아니에요. 찐득이 안 붙는 게 아닙니다. 이런 약들의 주 목적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베시아 같은 것들이 진드기 몸 안에 있다가 진드기가 강아지를 물었을 때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물었다가 좀 있으면 죽어서 떨어져요. 보통 하루 안에 보통 하루 안에 우리가 예방을 잘 해놓으면 물었다가 조금 있으면 놓고 떨어지는데 중요한 건 가끔 이제 이거를 바로 그냥 떼시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진드기를 징그러워하고 진드기가 잘못된 건 줄 알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진드기가 징그러우니까 바로 얘를 띄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아마 떼보시면 아실 거예요. 띄면 뭔가 좀 이상해요. 앞이 떨어진 것 같아. 네, 이빨은 피부에 박혀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입부분은 이 안에 박혀서 염증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웬만하면은 좀 기다려 보시거나. 근데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어떤 제품을 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레볼루션을 했다. 근데 여기서 개 참진드기가 불었다. 그럼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도 안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돼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만약에 물린 걸 확인을 하면 웬만하면 병원 가서 선생님과 좀 상의하에 하시는 게 좋고요. 뭐 보통 이렇게 뭐 뛴다고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는 못 봤는데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알러지 반응이나 염증이 돼서 여기 이렇게 퉁퉁 부어오르는 경우는 한번 봤었어요. 그걸 오래가고 가만히 두면 돼요? 네, 좀 기다려봐야죠. 그 소금 뿌리는 거 없지 않아요? 소금? 아니 저 소금? 트레킹 했을 때 뭐 좀 싫어할 것 같기는 한데 난 처음 들어보기는 했어요. 싫어할 것 같기는 한데 민간요법. 네, 민간요법으로 좀 싫어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막 쓰진 마세요.
그래서 그럼 아닌 걸로? 네, 우선은 아닌 걸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 진드기 약 그 에프킬라 같은 거 강아지 시골에서 몸에 뿌리는 경우 있어요. 진짜 나쁜 거예요. 걔 죽어요. 그래서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꼭 지금 더 요즘 산책 많이 하시잖아요. 날씨 좋으니까 산책 더 많이 하실 때 한 달에 한 번씩 그 내부 기생충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 너무 피곤해 보이나요?